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만 보면 12월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코로나19 관련 일일 사망자는 22명에 불과하고 누적 사망자 수는 5,259명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이 조작된 수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WHO는 중국 측이 발표한 수치가 코로나19 감염자 수, 위중증 환자 수, 특히 사망자 수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숨진 경우에만 공식적인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각국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집계하도록 권장하는 WHO 지침에 크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WHO는 중국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에 발표한 자료는 신뢰가 있는 편은 아닌데요. 각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환자를 추정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인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1일 감염자를 200만여 명, 1일 사망자 수를 14,700여 명인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12월 말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5억에서 6억 명 정도를 추산 중이며 감염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또 1월 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일 최대 2만 5천 명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사망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화장터가 포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룽하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평소 가능한 수준보다 5배 많은 하루 500구 이상의 시신을 화장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망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절대로 관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장터에서 관이 쌓여있는 모습도 관찰되었는데 이마저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선 쌓여있으면 대기 순번에 들어간다는 의미니까요. 이렇게 순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집이나 차량에 시신을 놔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자를 화장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장례 시스템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확진자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원들도 사실상 마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의약품까지 부족할 정도니까요. 의료체계도 붕괴 직전인 겁니다. 아마도 중국 내 코로나19의 정점은 1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중국의 설 연휴거든요. 중국인들은 설 연휴에 수천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대도시들에 존재하는 수많은 잠재적 감염자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 등 대도시는 물론 다수의 2, 3선 도시들까지 1월 중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3월 초에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1월 8일부터 확진자 격리 및 해외 입국자 PCR 검사 등을 면제하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행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로 했는데요. 상하이에서 오미크론 백신 저항력이 높은 XBB 및 XBB 1.5 BQ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추가 재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유행 이후 5월에서 6월에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유는 중국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피해를 받으면서 코로나19라는 산을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극단적인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3년째 고수해왔죠. 그렇다 보니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위드 코로나 정책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장 80세 이상 3차 접종자는 40%에 불과하고요. 중환자 병상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죠. 중국의 중환자 병상 수는 한국과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백지 시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국 인민들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분노가 커지자 중국은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 퍼지게 되었고요. 이게 현재 중국의 처참한 상황을 만들게 한 것이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 타산만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실시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이제 반대로 도리어 중국 당국 정부의 숨통을 조이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발 입국자 규제 제도입에 소극적이던 국가들의 방역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최소 14개국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호주가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고요. 캐나다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방역 강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오는 입국자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한다고 밝혔죠. 그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는데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사전 PCR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중국에서 오는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이러한 방역 조치 강화를 정치적 목적이라며 방역 조치를 강화한 나라들의 비난을 가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국경문을 거의 걸어 잠갔고 이에 따라 소수의 외국인들만 입국을 할 수 있었으며 입국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및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니 저리 날뛰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를 하는 나라들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라는 산을 전부 다 넘겼지만 강력한 중앙통제로 질서를 지켰던 중국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돌아간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큰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이후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라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